기초 연기 훈련, 판토마임과 즉흥 연기. 판토마임. 대사 없이 몸짓 표현만으로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연극적 형식 또는 그 연기자를 일컫는다. 무언극, 묵극이라고도 한다. 어인은 그리스어 판토와 미모스에서 유래하여 인도, 이집트, 그리스 등지에서 싹트기 시작했으나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명배우 테레스가 손가락과 몸짓으로 표현법을 완성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이것이 명확하게 연극적 형태를 갖추고 성행하게 된 것은 로마 제정 시대부터이다. 당시 미매, 미무스라는 흉내내기 본위의 연극이 있었으나 그와 비슷한 것으로 무언의 흉내내기 극에 주어진 이름이 판토마임이었다. 타당성. 표현하고자 하는 문제를 섬세하게 분석하여 주제에 타당하도록 표현한다. 자연성. 충분한 기본 훈련을 통해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동작과 표현이어야 한다. 정확성.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불투명하게 얼렁뚱땅 표현하지 말고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극중 인물을 똑같이 흉내 내어보자. 똑같이 걷고, 보고, 생각하고, 느끼도록 해보자. 차츰 섬세한 부분까지 접근을 하면 올바른 몸짓과 표정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흥 연기. 즉흥 연기란 줄거리와 대본에 의해 계획되지 않고 연습하지 않은 상태를 즉흥적으로 연기하는 방법이다. 즉흥 연기는 판토마임과는 또 다른 장르이다. 즉흥 연기를 할 때는 특별히 훈련한 연기술이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연기를 한다. 목적이 없는 대사나 주저리주저리 나열하는 대사를 피하고 정확한 핵심과 주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대사와 연기가 필요하다. 상대방 파트너의 감정 변화와 느낌에도 민감하게 표현을 해주어야 한다. 관객을 의식하여 코믹한 연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훈련 효과를 떨어뜨린다. 즉흥 연기는 배우의 기초 훈련 과정에서 행동과 성격 분석, 감정 훈련, 행위의 동기 부여, 목소리의 훈련, 그리고 신체의 움직임 훈련에 커다란 도움을 얻는다. 즉흥 연기의 훈련은 기성 연기자들에게도 자신의 매너리즘을 깨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